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바로 구독자분, 심지어 중학생인 친구가 저한테 제보를 해서 제가 한번 오게 되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사슴벌레나 잡순대를 키워서 분양하기도 해서 용돈벌이도 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채집을 해서 번식을 해서 또 분양도 해보고 막 그랬던 어렸을 때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경제적인 관념이 어느 정도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가면 굉장히 다양한 생물들이 있는데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해서 경제적인 관념이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들어가 볼게요. 렛츠 고. 이야, 제가 얼굴 봤는데 잘생겼더라고요 여러분. 자, 뚱뚱.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친구. 아, 네, 반갑습니다. 와, 또 친구, 와, 키도 크고 잘생겼네요. 와, 짜잔. 오, 굉장히 많은데? 야, 와, 첫 번째로 지금 태구인데 얘 엄청 크네. 얘 한 1m 될 것 같은데요, 꼬리까지 하면. 얘가 그 제가 마지막으로 됐을 때가 이제 1m 10cm였는데. 아, 진짜로? 지금은 조금 더 크지 않았어요. 네. 와, 오, 얘 테임 돼 있어요? 아, 네, 테임 돼 있습니다. 혹시 이 아이는 언제부터 키우신 거예요? 베이비? 베이비 때부터 이제 한 3-4년 됐어요. 오, 어이구, 괜찮아요? 발톱 장난 아닐 텐데? 좋습니다. 와, 이거 보세요. 얘 수컷이에요? 여기가 네, 지금 볼이 빵빵하네. 아, 수컷이 이제 볼이 빵빵한 게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제가 베이비 때부터 수컷으로 데려왔습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지금. 아, 싫어, 싫어. 싫어. 뭐 하나 흠잡을 거 없이 너무 깔끔하고 건강하게 체형을 잘 유지하게 해서 키웠네요. 와, 정말 멋있는 친구네. 주인 닮아서 잘생겼구나. 근데 저 궁금한데 이거 뭐예요? 아, 여기 먹이, 이거 먹이가 있네. 아, 네. 하, 여러분들이 많이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사람들이 먹는 뭐 삼겹살이나 또는 생닭, 닭도리탕에 먹을 때 닭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먹이용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는 친구들이 있는데 요거에는 또 먹이 들어있겠죠? 아, 네, 요거에는 더 징그러워 있습니다. 근데 이거 살짝 징그러울 수 있는데. 아, 그래요? 안 할게요. 자, 그나저나 지금 여기 보면요 지금 서랍장, 그것도 심지어 또 말도 안 돼요. 그냥 집 방 하나를 그냥 가족분들에게 허락을 받고 키우시는 거죠? 아, 네, 그렇죠. 혼자 다 키우는 거예요? 이제 혼자도 기르고 이제 어머니랑도 같이 기르고. 아, 전체적으로 같이 기르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아, 화목하구만. 자, 이거 보면은 지금 굉장히 진짜 다 하나하나 깔끔하게 다 세팅이 잘 되어 있고 영양제라든지 정말 다양하게 있는데 뭐야? 리키에너스라는 친구예요. 입양하신 거예요? 아니, 제가 이건 번식한 친구입니다. 아, 진짜요? 아, 네. 리키에너스가 여러분들 그 무치류 도마뱀 중에서 상당히 고가종으로 알고 있는데 번식을 했다고요? 네. 와, 대박 사건. 이제 로컬은 네네네. 얘네들이 아일랜드 중에서도 브로세라고 하는 종류고요. 이제 아일랜드 중에서 아마 제일 크게 자라고 이제 핑크핑크해지는 그런 종류 중 하나입니다. 얘네 엄마 아빠는 어디 있어요? 얘네 엄마 아빠는 이제 여기 있습니다. 와우, 또 사육장이 크구만. 리케이너스 엄마 아빠 여기 두 마리 있는 거예요? 네, 여기 안에 두 마리 있습니다. 근데 좀 꺼내볼게요. 아, 그렇게 해서 꺼내야 돼요? 아, 네. 이렇게 손으로 하면 제가 물려가지고. 아, 물어요? 네. 얘네는 진짜 사이즈가 엄청 크고 치악력이 엄청 세다 보니까는 제가 전에 물렸었는데 진짜 우는 줄 알았어요. 토끼보다 훨씬 세잖아요 진짜. 첫 번째 한 마리, 이거 이제 엄마입니다. 와, 사이즈 봐. 여기서부터 더 크잖아요 얘네들이. 그렇죠. 이제 또 살도 찌고 묵직해지고. 네. 이 친구들이 여러분들 뉴칼레도니아 섬 아시죠? 거기에서 최강의 도마뱀인데요. 얘네가 그 이제 현지에서 악마로 불리죠. 그래서 맞아요, 잠을 못 자게 한다고. 아, 으스그스한 소리를 낸다고 하는 그 도마뱀이에요. 저 한번 만져봐도 되나요? 아, 네네. 우와, 이번에 산란을 해가지고 살이 좀 많이 좀 빠지긴 했는데 지금 찌우는 중입니다. 오, 대단해요 리키에너스. 들어가라잉.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어떻게 보면 중학생 친구다 보니까 네. 수익적인 면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데 이거 입양 어떻게 하신 거예요? 엄마 찬스. 엄마 찬스? 엄마 찬스. 여튼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가족분들이 있기에 이렇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여기 보면요 이 친구가 진짜 악마의 도마뱀이죠. 바로 토케이 개코인데 동남아 전역이 좀 널려 펴져서 이제 살아가는 친구인데 저 옛날에 물린 적이 한번 있긴 한데 이 친구도 가까이서 보여드리자면 오랜만에 잡아보는데 오, 조용하게 장갑을 빨리 끼고 왔어요.
오, 야, 이 친구는 바로 이제 토케이 게코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목표라든지 뭐 굉장히 다양하고 이제 자연에서는 이제 부시류 도마뱀 중에서 좀 상당히 강한 편입니다. 오, 야, 이렇게 소리를 깨깨 소리를 내죠. 그래서 이제 얘네가 자연에서 웃거린다고 토케이 게코 됐어요. 맞아, 그래서 깨깨 한다고 해서 토케이 게코였잖아요. 내가 이제 목표도 잘 알려진 게 없어가지고 맞아요. 자연에서도 잡히고 저도 신기하네요. 자연에서 손으로 잡다가 네. 한번 물려서 피난 적이 한번 있습니다. 잘해줘. 찢어져요. 자, 여기 보면은 또 이거는 딱 눈에 보면 뻔해요. 이거는 정갈 아니면 등강류. 짜잔. 오, 코르코 튜브에다가 오. 이제 베어리카우랑 네네네 레드 불가렛 섞여도 이렇게 뭐 교잡이 안 일어나나 봐요. 아, 교잡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 없던 건데 이게 생겼어요. 아, 여기서만 진짜요? 약간 작은 생태계가 이제 탄생이 돼가지고 뭔가 가끔씩 보면 못 보던 게 생깁니다. 이 친구들은 사육하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은 처음에는 그냥 받았어요. 아, 선물을 받아서 받아가지고 키우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크레나 리키 먹던밥 같은 거 여기다 넣어주면 이제 잘 먹고. 등강류 친구들이 변이라든지 동물의 사체 이런 것들을 분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잖아요. 냄새도 안 나게 해주고. 그래서 가끔씩은 이제 제가 흙을 쓰잖아요. 여기다 넣어주고. 제일 좋은 거 있다. 태고똥을 먹이면 되겠네요. 아, 당당히 안 됩니다 얘가. 자, 우선은 오, 이 친구는 뱀이에요? 아, 네. 오. 이 친구는 이제 잔센드 스네이크라고 요번에 작년인가? 그때 첫 번식된 애들인데 잠깐만요, 뭐예요 이거? 지금 제가 뱀 좀 보여달라니까 갑자기 검을 들었는데 우와, 정말 멋있다. 와, 이 지금 경기하는 거 같은데요? 잠깐, 이거 지금 쏩니다 이제. 오호호호. 뒤로 가볼게요. 아, 검으로 뭐 하는 거예요 이거? 학대하시면 안 돼요 이거. 제가 스쿠버 없어가지고 아~ 그 대용으로 이제 이렇게 꺼내서. 야, 지금 코브라처럼 이게 머리 쪽을 상당히 경계해서 들고 있거든요. 아마 얘네가 코브라보다 더 싸갈 거예요. 아, 그래요? 와, 진짜 멋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지금 사육 경력이 몇 년 정도 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 4, 5년 정도 됐습니다. 어? 지금 중학교 2학년이면 초등학교 3학년? 저 그때부터 키웠죠. 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핸들링하는 그런 요령이라든지 너무 아무렇지 않게 되게 제철을 잘해서 하는 모습인데 와, 정말 멋있네요. 이 친구는 뭐 어디서 살아요? 일단 얘는 인도네시아에서 분포를 네.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독사 중에 이제 블랙맘브랑 약간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현지에서 많이 오해를 받아서 죽는 친구 중 한 명입니다. 아이고, 그렇구나. 실제로는 독이 없지만은 네. 독이 있는 친구랑 비슷하게 생겨서 오해를 받는. 생각도 사납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해요. 아마 얘네가 세레베스 쪽 지역에서 사는 거예요. 아, 세레베스. 아, 세레베스에도 내가 좋아하는 사슴벌레가 많은데 아무튼 이런 친구도 사육을 하고 있네요. 진짜 대단합니다. 여기에 또 레비스. 우와, 귀여워. 이제 얘는 레비스인데요. 네네. 암컷이에요. 근데 일단은 약간 슬픈 사실이 주걱턱입니다. 그래서 얘 이름은 이제 우럭입니다. 우럭. 네. 어, 그래도 너무 이쁜데? 밥도 되게 잘 먹어요. 오, 깨깨 안거리네. 네. 납테일 종류가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깨깨 소리를 굉장히 많이 내는데 지금 사이즈도 크고 굉장히 건강한 모습. 그러면 한 상 있는 건가요? 아, 네. 이거? 그러면 이제 내년쯤에 번식이 가능한 거예요. 아, 번식을. 우와. 이게 스토다이고요. 유난히 눈이 커요 이거. 그러니까요. 와, 같은 날 터지겠다. 너무 이쁘죠 여러분. 오늘따라 깨깨 안 하나? 방송을 아는구만. 근데 이 친구들은 한 쌍에 그러면 입양을 하실 때 얼마 정도 입양하셨어요? 일단 제가 얘는 한 쌍을 바로 데려온 게 아니라 일단 네. 수컷 먼저 데려오고 그 다음에 요번에 최근에 내려왔어요. 아, 네. 짝을 맞춰주기 위해? 네. 또 이것도? 엄마? 엄마 네. 찬스? 어머님이 이제 약간 욕심이 있어가지고. 아, 어머님도 굉장히 좋아하시는구나. 부럽습니다. 그래도 이 친구도 가격대가 좀 있는 친구들이다 보니까는 번식되고 하면 굉장히 나중에 결실을 좀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취미생활을 하면서 소비만 하는 게 아닌 번식을 해서 어느 정도 충당을 하는 거죠. 다시. 아, 얘는 네네네 제가 판 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얘네들. 아, 진짜로? 그냥 한 돈으로. 아, 그러면은 이번에 리키에너스 번식한 것뿐만 아니라 전에도 번식을 많이 했었나 봐요? 전에는 번식한 게 아니라 이제 크레를 한 쌍 단위로 일단 한번 분양한 적이 있어가지고 걔네 분양하고 들어오는. 아,
대단합니다 진짜. 아, 나는 곤충으로 했었는데 친구는 파충류로 하는구만.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다 갤럭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아 친구 이거 한 번만 해줘요. 저 갤럭시랑 썬글로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도 갤럭시만 좋아합니다. 아 갤럭시만? 와 그래서 이제 진짜? 얘네도 작년에 그 번식한 아이들이고요. 와 너무 이쁘다 진짜. 갤럭시가 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종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썬글로우 텐저린 쪽에서 썬글로우를 좋아하는데 와 귀엽다 애기가. 이게 이제 요번에 나온 애기인데요. 어? 나온 애기 번식한 거예요? 아, 네 이제 요번에 한 열 몇 마리 나왔었는데 네, 다 분양하고 네네네. 한 마리는 키우고 싶어가지고 남겼습니다. 와 그러면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번식을 하면은 이제 엄마 찬스를 많이 쓰시잖아요 보통은. 그럼 어떻게 하나요? 막 10만 원에 분양을 하면? 10만 원에 분양을 하면 제가 이제 10% 수수료를 떼어가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아... 얘네들 10만 원에 분양을 했다? 그럼 이제 만 원이 제 거죠. 야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계시구나. 여러분들 이게 제가 웃은 게 비웃은 게 아니라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식으로 이제 하기도 했고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사고 싶은 거 사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와 대단하네요 중학생 친구. 이 갤럭시는 또 눈이 또 있고요. 쏘리가이라 해서 눈이 이렇게 검은 색깔 눈동자로 하나로 보이죠. 그렇죠. 이제 얘네들 이제 햇빛을 비춰보면 빨갛게 이제 눈동자가 보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아, 숨겨져 있는 눈동자가 보이는 거죠. 그렇죠. 와 크레도 진짜 많네. 크레가 이거 다 성체예요 여기가? 아 그렇죠. 아 10마리 베이비는 싹 빼고 이제 성체만 있습니다. 분양 다 했구나. 우와 이쁘다. 트위칼. 트위칼이 뭐냐면은 트라이컬러 익스트림 할리퀸이라 해서 그냥 세 가지 색깔이 옆구리에 많이 퍼져 있다 이런 뜻인데요. 그렇죠. 네 그냥 쉽게 말해서 그래요. 오 이쁜 친구네요. 자 가장 이쁘다고 한 친구를 좀 추려봤고요. 이제 릴리와이트 암컷이고요. 이 친구도 굉장히 고가종일 텐데 우선은 좀 이쁜 친구가 한 마리 있습니다. 자 여기는 뭐가 있을까요? 이제 여기는 슈퍼 달마시안이라고 하죠. 우와 여러분들 그 강아지에서 달마시안 아시죠? 그 점이 많은 강아지인데 그 친구랑 비슷한 점 스팟점들이 많다 해서 이름이 달마시안으로 붙여졌어요. 그리고 얘가 이제 파이업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네. 살짝 빨개졌는데 이제 얘가 빨개지지 않았을 때는 흐릿한 점이 더 많이 보여가지고 더 풍성해 보입니다. 아 그리고 파이업 되면 또 레드바이예요? 또? 그렇죠. 소관의 레드바이 같은데? 레드 다이아몬드. 역시 이런 친구들 특징적인 친구들 또 친구가 딱 보니까 성향을 알겠네. 이쁜 아이만 키웁니다. 근데 또 추가적으로 이런 생물들 말고 네. 또 분양 계획, 입양 계획 뭐 이런 건 또 없으세요? 솔직히 말해서 입양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고요. 네네네. 지금 딱 여기서 더 잘 키우는 걸로 지금 추구하고 있고요. 바람직하네요. 분양 계획은 아까 네. 리키 두 마리. 어 요거요? 요번에 번식한 아이들? 네 베이비 리키 두 마리는 지금 분양을 해야 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 얘네들 수백만 원씩이 두 마리면은 10% 하면은 친구 용돈벌이. 그렇죠. 몇 달 안 받아도 돼요. 야 진짜 좋습니다 여러분들. 리케이너스 이렇게 생긴 친구들 다양한 생물들 그리고 오늘 친구와 다양하게 보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는데 사실 경제적인 관념 이렇게 취미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충당하실 거는 하시면서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또 어린 친구들도 보시고 조금 성인분들도 많이 보시는 걸로 아는데 그런 것들 보고 배우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기 초대해 준 친구 너무 감사합니다. 아, 잘 오셔서 감사하죠.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볼이 빵빵하네. 아니 수컷이 이제 볼이 빵빵한 게 특징이잖아요. 맞아요. 제가 베이비 때부터 수컷으로 데려왔습니다. 오 아 정말 멋있습니다 지금. 아 싫어 싫어. 싫어 싫어. 뭐 하나 흠잡을 거 없이 너무 깔끔하고 건강하게 체형을 잘 유지하게 하면서 키웠네요.